국방부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2020 정부혁신박람회에 스마트 국방혁신을 주제로 참석합니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혁신 성과를 영상에 담아 디지털 서비스관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정부혁신박람회는 현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아 그간 정부혁신의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하는데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디지털 서비스 등 주제별로 50개 전시관이 운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국방부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혁신 성과를 영상에 담아 전시합니다. 우선 육군은 올해 특전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보병부대를 확대하는 워리어 플랫폼의 장비와 기능을 소개합니다. 워리어 플랫폼은 장병 개인에게 지급하는 전투 장비와 장구류, 피복류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체계로 2024년까지 약 14만 명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해군은 스마트 네이비의 개념과 적용 체계를 소개합니다. 무기 체계를 첨단화하는 스마트 전투 함정과 지휘 통제 체제를 진흥화하는 스마트 작전 운용, 국내외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스마트 협력 등 급변하는 미래 해양 환경에서 해양 강군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구현하는 체계를 소개하는 겁니다. 공군은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의 구축 체계와 응용 체계를 소개합니다. 지능형 스마트 비행단은 실시간 부대 현황과 작전 상황을 입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신기술 응용 체계를 활용해 최적화된 임무 수행 여건을 구비한 비행단으로 스마트 디지털 관제탑과 안티드론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정부 혁신 박람회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디지털화된 군의 혁신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